용인시에서 운영하는 푸른환경 세용인 21실천협의회는 1992년 UN이 주재한 이후환경회의에서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보존의 조화를 채택하였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 의제 21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용인 의제 21은 1999년 9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고 2000년 용인시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03년 5월 푸른환경 세용인 21 추진협의회를 푸른환경 세용인 21 실천협의회로 21가지 의제를 선포하였으며 행복을 가꾸는 희망의 도시 용인을 만들기 위하여 환경교육, 홍보, 실천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산업경제, 사회복지, 교육문화, 자연생태, 농축산 6개 분과와 130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 관, 기업의 거버넌스, 즉 파트너십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